안녕하세요, 복핀입니다. 오늘은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 어도비 시스템즈에서 이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그 블로그 포스팅 의뢰를 받아가지고요. 간단하게 이미지하고 글로 이제 포스팅을 했고, 제가 또 네이버 TV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또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그전에는 프리미어 CS6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지금 사진추적 CD 관련된 거 제가 리뷰했는데요. 그 프리미어 CC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본건 이번이 처음이었네요. 요거를 받아보고 한게 인터페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던 그런 편집의 타임라인 있고, 그죠? 모니터 있고 다 있잖아요. 되게 익숙한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프리미어가 왜 좋냐면 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르고 붙이고에 대해서도 되게 직관적이고 당연하게도 이 프리미어 프로, 그러니까 프리미어로 저도 영상을 시작했던 사람이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워낙 4K라든가 그 영상의 종류가, 예전에는 그냥 아날로그면은 테이프 하나 이렇게 캡처 받아가지고 화면 됐었는데, 요즘에 포맷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시퀀스 가보면 되게 좀 다양하다, 지원되는 게. 이런 걸 보더라도 프리미어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사실 솔직히 회사에서 이거 많이 쓰고 있고요. 되게 쓰기 편하잖아요.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DSLR이나 요즘 4K 같은 경우에는 소니 쪽에서 하는 코덱이라든가 캐논하고 소니인데, 캐논은 아직 핸디캠, 그러니까 4K에 대해서 완전 프로급의 4K 캠은 있는데, 핸디캠 중에서는 소니가 그나마 저렴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 자들들도 지원이 되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지원되는 포맷들이 되게 좋다, 그런 게 있고요. 만들어 버렸네. 그래서 뭐 CC하고의 차이점, 아니 CS6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지금 이 시간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요거는 잠깐 뭐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정말 다르죠.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릴 건, 만약에 CS6를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요게 모양이 있거든요. 이게 조절이 좀 되긴 해요. 보이시죠?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바뀐 거 보이시죠? 전 기본값. 네. 우선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미어를 좋아하는 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편집을 했다고 치면, 내보내기에서 미디어에서 상당히 많은 포맷을 지원을 하죠. 코덱이죠. 코덱이라든가 뭐 컨테이너 같은 거는 다할수 있고, 지금 H.265가 있어요. 보이시죠? 4K나 8K. 대단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되게, 그리고 제가 그 NLE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많이 보고, 베가스나 파이널 컷 프로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확실히 인터페이스 자체 직관적이고 커스텀하기도 편하고, 저는 되게 솔직히 좀 편해서, 물론 성능도 좋고 그러긴 하지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SNS에. 오, 이거는 뭐 차후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거를 같이 있고 공동으로 팀 작업할 때이 프로젝트 자체를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클라우드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거는 사실 좀 대단한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CC가 요즘 시대에 좀잘 맞는, 시대가 원하는 편집, 이제 좀 거창하다, 왜 내가 협찬 받고 얘기했어. 하지만 개인마다 다르지만, 저는 뭐 이건 프리미어는 저희가 잘 맞기 때문에 오늘 약간 처음에 간단한 소개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르고 붙이고 막 편집하는 거를 할 거거든요. 그죠? 하여간 되게 뭐 이런 거 아니구나.
네, 이런 거 아주 초보자분들이 예, 원하는 그런 게 있죠. 보이시죠? 모자이크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모자이크가 아 우리가 익숙한 그 모자이크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모자이크죠. 이유는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왜 우리는 모자이크를 싫어하는가? 그래도 모자이크도 나름 맛이 있어요. 배우들이 이쁘 예, 그만하고요. 네, 어쨌건 그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어쨌건 뭐 주저리 주저리 떠들었지만 요거는 예고편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 어떻게 편집 좀 자르고 붙이고 간단하게 파일 만들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건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를 좋아하니까 그런 동영상은 시키지 않았어요. 동영상까지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하여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피디였습니다.